지난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최대치인 2,4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도 오늘 오후 6시까지 32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경로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적극적인 검사 또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양창희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선제 검사. 오늘도 한 공장에서 일하는 베트남인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전북의 교회를 방문한 광주 시민이 확진됐고 서구 유흥업소와 동구 목욕장 관련 확진자도 계속 나오는 등 광주에서 다양한 경로로 지역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광주시가 외국인 사업장의 진단 검사와 야외 식사와 음주 자제, 목욕탕 체류 최소화를 권고한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9주째 지속되면서 방역에 대한 긴장이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확산세가 꺾이는 듯 보였던 전남은 연휴 이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신규 확진자 17명 모두 다른 지역과의 접촉으로 감염됐습니다. 오늘 순천에서 확진된 요양보호사도 연휴 기간 가족과의 접촉이 유력한 감염 경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을 방문하셨거나 특히 이제 접촉하신 분들은 이제 직장 복귀 전에 잠시 집에 머무르시다가 검사를 꼭 받아주시기를 권장 말씀드리고요. 전라남도는 앞으로 2주를 고비로 보고 오는 29일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 검사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